네, 맞네요. 자, 여기 사용하신다 그러면 밑에 거, 위에 사용하신다 그러면 위에 거, 오른쪽 사용하신다 그러면 여기. 이게 전원이고요. 자, 냄비 올리고 전원 켜시고 여기 사용하신다 그러면 바로 여기 9 누르시면 돼요. 9가 제일 높은 거고요. 이렇게 조절하시는 거예요. 네네. 우웅 하는 소리 들리시죠? 네. 이게 정상 작동하는 소리예요. 아, 예. 자, 제가 여기 밑에 안 끄고 위로 한번 올려볼게요. 네네. 여기 한번 보세요. 불빛으로 바뀌었어요. 저거는 인덕션 냄비가 없거나, 인덕션에 맞는 냄비가 아니거나, 아, 예. 높은 시 뜨면서 작동 안 해요. 아, 냄비 들어보면 전기가 안 온다, 그지요? 예, 영으로 그냥 바꿔주시면 돼요. 네네. 여기도 마찬가지. 안 오네. 여기 바뀌었어요. 네네. 불빛은 냄비 없거나, 네네네. 인덕션에 맞는 냄비 아니거나, 네네. 영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. 아, 0만 올리면 된다, 예. 그지요? 자, 9단계가 제일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네네. 요거보다 더 높은 게 여기 영어로 맥스 적혀 있는 거예요. 아, 예. 파워 모드 같은 거예요. 네네. 급하게 막 끄지실 때. 네. 불기는 진짜 금방 끓는데, 전기는 그만큼 많이 먹어요. 네네. 이렇게 조절하시는 거고, 자, 요거 세모모요. 요거 일시정지 버튼인데요. 음식 하시다가 누가 벨 눌렀다거나, 뭐 택배 왔다거나, 네네. 급하게 뭐 화장실 하셔야 된다, 그럴 때. 요거 탁 누르면, 보온 기능으로 바뀌어요. 아, 예. 볼일 다 보시고, 갔다 오시면, 한번더 누르면, 원위치 돌아가고요. 요거 잠금 버튼인데요. 요거는 뭐 고양이 키우는 집이나 애기들이 있는 집들 때문에 그래요. 네네. 길게 누르면 버튼 잠겨요. 아, 냉장 김치냉장 왔네. 같은. 예. 이렇게. 네. 네네네네. 꺼지긴 꺼지고요. 네네. 자, 잘 들으셔야 돼요. 네네. 잠겨 있으면은 켜지지가 않아요. 아, 예. 잠글 일이 뭐 있나? 고장 났다고 전화하시면 안 돼요. 네네. 그때는 길게 눌러서 아, 풀고. 풀 때나 잠글 때는 똑같다, 네. 그지? 예. 요새는 전화 많이 끄거든요. 고장 났다고. 아, 예. 설명 알겠습니다. 드렸어요. 예. 자, 그리고 시계 모양 있어요. 시계 모양. 뭐 타이머 기능. 네네. 이렇게. 분 단위로. 네네. 이렇게 올려도 되고, 내려도 되고요. 아, 네, 조리 시간을 맞추는 네.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. 15분 있다가 얘는 자동으로 꺼져요. 아, 예, 그거 좋으네. 각각 다 따로따로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. 네네네. 네, 이게 끝이에요. 감사합니다.